사고 이후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에 대한 자세도 변화했다는 정인숙 씨. 되니까 그리고 내려놓게 되니까 내 고난이 깊으면 깊은 만큼 그리고 그걸 돌아갈 수 없다라고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그 내려놓는 만큼 이제 내 지금의 삶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요. 거기에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이 내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는 거고 그거를 빨리 찾아서 이겨내는 게 제 생각에는 이 스트레스를 가장 잘 이겨내는 견뎌내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 정인숙 님이 그게 이제 다른 분들보다 두 배 이상 뛰어나기 때문에 그 큰 고난을 겪고서도 이렇게 잘 적응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성인 화상 환자들의 경우 외상 후 성장은 환자들의 치료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.